절기 청명에는 부지깽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날씨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해도 수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오후 서울에는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한편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전남과 충남 남동 내륙, 대전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충청도,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10도, 광주가 11도로 예년 수준의 3~4도가량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